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 시작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밭담을 알리기 위한 제주 밭담축제가 열렸습니다. 도내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들이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제주 밭담 플로깅 행사에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위치한 수류촌 밭담길.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한 손에는 집게를, 다른 한 손에는 종량제 봉투를 쥔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들이 함께 길을 나섭니다. 세계 농업유산인 밭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제주 밭담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한 밭담길 정취를 즐기며 걷다가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를 찾아 봉투에 담는 일은 마치 보물 찾기 같습니다. 보물과 그리고 쓰레기도 그려 찾아서 재미내고 그리고 다 같이 쓰레기 버려서 전 너무 좋아요. 참가자들의 봉투가 하나둘 금세 쓰레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하듯 쓰레기를 주우며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수류촌 밭담길의 명소, 명월성지. 축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제주어 공연이 펼쳐지고 참가자들은 노란 감귤 수확 상자에 앉아 이색 야외 공연을 즐깁니다. 이번에 축제 기간이 수류촌 밭담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와서 한번 그럼 쓰레기도 줍고 우리 올 밭담길도 걷고 하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좋죠. 깨끗해지니까 좋아요. 밭담길 걷기를 비롯한 밭담 쌓기와 국돌 굴리기, 어린이 체험학교 등 밭담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제주 돌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주도 살면서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 행사도 참여해보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돌 돌리기 행사를 해서 1등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그 플로깅 하는 작년에 비해서도 진짜 많이 왔습니다. 밭담 자체가 잊혀져가는 그런 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후손들한테 전승되고 내려가야 되는. 지난 이틀간 한림읍 옹포천 어울공원과 수류촌 밭담길에서 열린 제7회 제주 밭담축제.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참가하며 제주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밭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